6월 6일 수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후보들은 저마다의 해법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 후보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서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리고 집행을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자유한국당 송하영 후보는 세종시장에 당선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됩니다. 송 후보도 헌법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경제자급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제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을 공공빅데이터 유전공학 특화도시로 육성하여 선진 ET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38살의 바른미래당 허철혜 후보는 최연소 광역단체장을 목표로 선거에 나섰습니다. 허 후보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1차 공약으로 삼고 시민들의 아침이 편안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아침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맞벌이 부부들의 엄마는 아이들 아침도 먹여야 되고 초등학교에 영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은 돌봄교사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며 특색을 살린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 표심을 향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은 2년 전 경북 도청 이전으로 도청 신도시가 활기를 띄었지만 원도심 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안동시장 후보들은 원도심 발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올해 1분기에만 2,400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3년 사이 인구 4천 명이 줄었습니다. 팽창 위주 개발까지 겹치면서 도심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는 임청각 등 도심 문화재를 묶는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준비 중입니다. 2021년 중앙선 복선화로 사라지는 안동역과 철도선 부지 개발이 벨트 조성의 시작입니다. 우리 고택이나 서원이나 우리 유교랜드 이 사업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문화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사람들이 독립의 성지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유한국당 권기창 후보는 원도심에 관광객이 편리하게 찾는 주차장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또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분야가 새롭게 리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경상북도 성장 거점 도시로서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소속 권영세 후보는 원도심을 스마트 시티로 바꾸고 고령 노인을 위한 공동 생활 공간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이 외형 확장을 마무리 짓고 원도심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서로 기능별로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무소속 안원효 후보는 안동을 수학여행 도시로 바꾸겠다며 대형버스 동시 200대 주차장 건립과 100m 이상 초고층 전망탑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전라남도 진도 군수 자리에는 후보 4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전국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 4년이 지난 지금도 진도 팽목항은 노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진 후보는 해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선 전라남도 의원 출신 민주평화당 장일 후보도 세월호를 진도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해양 안전관이라고 그래서 해상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안전 체험관을 진도에 짓도록 해서 270억의 예산을. 세월호는 진도에 존치를 시키고 존치를 시키는 대신에 진도에 대한 또 해상 체험 안전 교육에 대한 메카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후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진도의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민소득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과 수산업이 우리 진도의 주산업인데 여기에 제가 이번 민선 7기에서는 올인하겠다. 예산의 약 40%까지를 농업과 수산업에 편성해서. 장일 후보는 성관광산업 개발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진도 소방서 신설도 주요 공약입니다. 섬을 적절하니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개나 두 개의 섬을 관광지로 만들고 또 그에 따른 인프라나 숙박시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무소속 이학내 후보는 인구 증가 공약을 밝혔습니다. 무소속 김희수 후보는 청소년 교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